함께 먼저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도를 기도문으로 적어서 읽겠습니다. 늘 하나님께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귀중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큐티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과 규례와 율법과 명령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가장 귀중한 일임을 일깨워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축복 속에서 하루가 시작되고 은혜 안에 거하며 주의 말씀을 항상 지키며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큐티 나눔은 여호수아 10장 36절 말씀부터 40절 말씀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읽을 때에 주님께서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시어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늘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의롭고 정결한 삶이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옵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한국인 모두가 되어 천국 백성으로 흠이 없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